어처구니없게 처음에 상대편의 전략이 그냥 뭐 싸우지도 못하고 끝나버리고 말았거든. 이럴 수 없는 거죠. 두 번 다시. 그럼요.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네, 언제까지 맞추면서 가서 이거는 상대 어떤 놈이 나와서 상대할 수 있으려면 테란이라는 약점을 극복해야죠. 네. 앞서 신동원도 박성규의 발길에 당했다가 되치게도 이겨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수요일에 있었던 경기뿐만이 아니라 이번 경기도 두 저그를 좀 비교해가면서 보는 이 시청자분들이 많을 테니까 어느 선수가 신동원 못지않은 경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줘야 돼요. 물론입니다. 네. 경기 보자.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오현수 선수 지정해요. 그 이에 맞서는 박성규입니다. 지난 그 와일드 컷전부터 시작해서 경기 시작하면 저희가 많이 긴장을 해요. 시작하자마자 뭐 10초, 15초 때에서 바로 그냥, 네, 전략이 시동 걸기 시작하니까요. 뭐 지금 양 선수들은 뭐 무난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어디서 또 뭐 카드가 나올지 모르죠. 자, 세로 방향 두 선수들입니다. 이기면 신동원에 이어서 초 2위로 16강 진출. 지면 박재영과 함께 동반 탈락입니다. 네, 일단 뭐 오버로드까지 찍은 어떤 상황. 네, 아무래도 이 맵이 테란의 어떤 센터를 잡아나가면서 저그의 어떤 추가 멀티에 대한 압박도 유리하고요. 뭐 장기전을 꾸려간다고 했을 때 레이트 메카닉을 또 부사하기도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좀 테란들이 저그 상대로 좀 강점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거의 뭐 더블 스코어로 벌어졌습니다. 뭐 상성상으로 기본 상성상 좋은 종족이 이 맵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12 한 마당을 좀 생각하는 것 같죠, 은수 선수. 뭐 12 드론에 뭐 본진 스포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라만차고 박성준 선수가 1경기에서 그런 플레이를 펼쳤으니 이번 경기는 그렇죠. 네, 수비 안 맞아 했고, 예. 네, 만약에 여기서 그냥 박성민 선수가, 예, 네, 일반적으로는 원배럭 더블이긴 한데, 과감하게 정말, 한번 더? 바로, 네. 바로 더블을 간다라고 하더라도, 오, 네, 바로 네. 더블인데, 이렇게 되면 박성민 선수가 아주 그 기분 좋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정찰이라도 들어오니 매우 빠른 타이밍에 정찰을 하게 되면은 뭐라도 한번 어인 선수가 초반에 병력에 한번 투자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긴 있겠는데 굉장히 지금 앞마당을 먹으면서 대각 방향을 먼저 정찰을 하고 있는 데다가 빌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러면은 테란이 좀 앞서 나간다고 봐야겠죠. 예. 구드론 이하를 배제를 했는데 상황이 맞게 됐어요 지금 박성민 선수는. 사실상 그 신동원 선수가 워낙에 잘했으니까. 네, 패한감이 있었던 거고 신동원 선수와 경기할 때도 박성규 선수가 초반 빌드나 전략 선택이나 이런 건 좋았거든요. 네. 박성규 선수가 요즘 들어서 보면은 감도 좋아졌고 매우 수비적으로 경기를 펼치던 과거의 경향도 좀 극복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아, 그럼요. 이것도 공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택입니다. 과감하게 넥서 센터 팍 가져가는 것도요. 그럼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뭐 앞서 나갈 수 있는 거고요. 네. 상대를 겁먹게 하는 거죠 이게. 뭐 A를 눌러야 공격이 아닙니다. 서로 이제 앞마당 본진 체크 가능한 상태까지 왔어요. 네, 이렇게 되면 좀 어윤 선수가 생각이 많아지죠. 네,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는 뭐 원배럭 더블 정도를 생각하고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테란이 배짱을 부렸기 때문에 네, 어윤 선수가 여기서 고민이 좀 더 부유하게 자신이 더 크게 이제 드론 확장 이런 형태로 가느냐 테크적으로 한번 승부를 볼 것이냐 네, 선택을 해야죠. 그렇죠. 예. 만약에 빠르게 발견하자마자 12드론 앞마당이라서 일단 본진에서 레어까지
진행을 하면서 뒤늦게 앞마당 가져가고 트레처리 비탈리스 이런 것보다는 느리기는 느려도 느리긴 느려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비탈리스 확보할 수 있는 트레처리 비탈리스크로 달달 볶는 이런 수도 있긴 있거든요. 이렇게 테크트리 느린 테란을. 근데 라만차는 이 앞마당을 그 어떤 언덕 지역이 감싸고 있는 이런 면은 좋기는 좋지만 그 비탈리스크로 대리를 하기에 뮤탈리스크가 앞마당과 테란의 본진을 넘나들면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면서 게릴라 하기에는 예. 그렇게 좋은 맵은 또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이라도 오현 선수가 만약에 공격의 선택을 하든 후반을 도모하든 저 SC 정찰만큼은 스캔에 의한 정찰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저 정찰을 빨리 끊어가지고 지금 한 번 정도 선택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회 처리 상태에서 뮤탈 띄우기 전에 바람 저글링으로 한번 급습을 한다던가 이런 플레이도 지금 괜찮거든요. 네, 제차 그렇죠. 그렇죠. 제차 정찰장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박성균도 꼼꼼하게 지금 정찰을 계속 보내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오윤 선수가 그냥 하듯이 뭔가 뽑아내서 공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무탈 가고 이러면 시작이 좋았던 박성균 선수는 좀 마음이 좀 더 편해요. 아, 그런데 박성균이 저렇게 저것만이 먹고 가면 진짜 박성균의 덩치를 따라갈 수 있을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오윤 선수 판단은 그냥 갑니다. 가는 대로 가요. 네. 박성민 선수도 지금 굉장히 정찰이 좋아서 지금 본인도 알아요. 뮤탈에 대한 부분은 대비를 하면 되는데 뮤탈 전에 쏟아져 나오는 발업 저글링이 무서울 수 있으니까 그게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지금 확인하는 거거든요. 네, 일단 발업이 됐다는 거를 예, SCV로 확인을 했는데 예, 얘가 깊숙하게 더 들어가 봐가지고 저글링이 더 있나 콜로니 하나가 지어져 있구나 뭐 이런 정도 보고서 사실상 저글링을 원래는 더 뽑았는데 많이 이렇게 빼돌려 놓은 것일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성큰으로까지 아직 변태를 하지 않고 그냥 크리콜론이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는 살짝 페이크일 수도 있다. 예, 요런 생각을 할 수도 예, 있거든요. 근데 방금 정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죠. 드론 숫자 정도 그렇죠. 보게 되면 예, 가난하게 저글링을 찍지 않았구나. 야, 이렇게 되면은 글쎄 뭐 이후에 뮤탈리스크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경기 양상이 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예, 이거는 지금 이변이 없냐는 지금 박성민 선수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콜로니 하나 자체는 페이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 페이크를 쓰기 위해서 네, 본진에 있는 드론보다 앞마당에 있는 드론에다가 힘을 더 줘갖고 왕창 내려놓고 이러지도 않으니까 네. 네, 앞마당 드론 숫자 부분은 대략은 감이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박성민 선수가. 자, 압박 병력이 절반까지 내려왔고, 이제 뭐 스파이어 터진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저쪽은요. 막아도 뭐 뚫어버려야죠. 그쵸, 예. 테란이 더블인데, 야, 이거, 뮤탈이 평소 때보다도 더 힘을 실어서 이거 뭔가 활약을 해야 되는데, 이미 네. 뮤탈인 부분도 확인이 됐고, 야, 이거 컨트롤 미스가 나지 않느냐, 박성민 선수가. 그쵸. 너무 좋은데요. 네, 압박보다는 네. 본질에서 맞겠다. 전부 귀환했어요. 예, 네, 성큼만 살짝 강제해 놓은 상태에서 예, 정확한 타이밍에 뒤로 빠져줬고 이러면서 저그가 뮤탈리스크로 최대한 시간 벌면서 추가 멀티 가져가고 예, 승부보는 이런 거를 갖다가 대비해서 5에 뽑아놓은 애들은 예, 멀티 감시하러 또 보내주고 있고 미사일 터렛을 엄청난 숫자를 짓지는 않았는데도 예, 머린들이 충분하다 보니까 지금 뮤탈리스크가 크게 흔들릴 일이 사실상 별로 없고요. 네, 그러다 보니 벌써 지금 스타포트 올라가거든요. 아,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베럭스 늘릴 테죠, 더. 그러니까 덩어리 병력이요. 첫 배슨이 나오는 덩어리 병력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커질 양상입니다. 거기에다가 저 파이어맵 때문에 추가 멀티가 더 늦어지고 있어요, 미세하게나. 네. 자, 그러면 뮤탈을 먼저 해야죠. 상대도 긴장케 만들어야 되는데. 네. 네, 오히려 더 그냥 안정감 있게 느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어윤 선수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에요. 네. 엄청 답답하게 됐어요. 지금도. 미사일 터렛 두 개 정도 있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확 달려든 것 자체는 좋았거든요. 예, 그런 기세는 좋았고, 컨트롤 잘해갖고 똘똘 뭉쳐서 팍팍 때렸으면은 터렛 두 개 금방 깼죠. 근데, 뭉치기 컨트롤이 잘 안 됐습니다, 지금. 네. 예. 지금 공격도, 확장도, 뭐, 수비도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어윤수. 거기다가 뮤탈 뛰기 전에 아파트에 콜로도 세 개까지 지어놨지, 자신은 보는 돈대로 쓰고, 뮤탈이 나를 힘을 내고 있긴 한데, 지금 머리를 줄여주는 데는 만족할 만한 성과 안 나오고 있어요. 아, 그쵸. 값싼 머리는 웬만큼 줄여가지고 줄지도 않아요. 시간 가는데요. 더 세지는 쪽은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뱃슬 나오면 좀 뮤탈의 쇼타임도 끝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그 어윤 선수의, 러커 준비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플레이를 해주면서 눈치껏 이렇게 봐서 저글링들 와 있다가, 예, 미사일 터렛만 갖고 저글링 몇 대 때려주고 이렇게 귀찮게 하고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한데, 와. 저글링 여기다가 쏟아부은 게 지금 몇 개입니까? 예, 다섯 개가 죽었고. 3개스가 이렇게까지 늦어지고 있는데, 이 한방 병력이 거대해졌다는 겁니다, 박성균의 이 한방 병력이. 자, 그러니까 안 되니까 차선, 차차선으로 11시 먹고요.
이러면 정면이나 아니면 상대편의 뭐 후면을 치는 거라도 다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네, 뱃슬이라도 좀 첫 뱃슬이라 좀 떨궈서 시간을 어떻게든 좀 벌어야 됩니다. 네, 여기서 또 네. 찍어 먹기라도 해야죠. 네, 오, 머린들이 네, 공업 관계인데 뭐 머린 주는 애들도 별로 없고 네, 네. 앞서서 수비할 때는 노비였지만 이제 공이업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아 이거 탱크 대기 웬베스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덩어리 병력이죠. 자, 중간 오버레다는 보너스로 먹고요. 그나마 어느 정도는 그 공업머리님에도 불구하고 뮤탈리스가 잘 안 죽고 그럭저럭 해주고 있는 거는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가 다소 좀 늦다 보니까 이런 면이 좀 있고. 이거는 좀 실수인 것 같은데 맞으면서 사업이 안 돼 있는 건 이거 큰 실수죠. 그렇죠. 네, 머리가 돼 있는데 본인은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알 텐데요. 네, 일단 정면. 사업이 안 됐어요 네. 지금 저는...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가 아직 안 돼 있는 이런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아카데미가 아예 안 들어가고 있고 아 네. 이거 박성민 선수 치명적인 실수인데 이게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면 이게 이거는 선수가 눌러놨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죠. 아니 이건 네. 뭐예요. 이건 분명한 네. 실수고 선수 불편함이 있을 텐데요. 저 이제 그냥 들어가 버리니까 이랬다 진짜만 지금 아니 뉴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업이 안 된 머리니 지금 공업이 되어 있다는 건 정말 어이없는 일인데 네. 아, 탱크는 잠깐만 시간 끌어주고 있어요. 상비 좀 돌아갑니다. 네. 상황상 이 한방 병력은 지금 어마어마한 병력이에요. 이거를 지금 저그의 어윤 선수는 사실 네.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는데 사업이 안 됐다는 측면이 지금 네. 네, 박성균의 발목을 잡고 있고 어윤 네. 선수에게 살짝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01업에다가 사업까지 되어 있고 스팀팩 쓰고 막 이러면은 지금 단계에서 뮤탈리스트들이 어린들 전진할 때 얼씬하기가 참 어려운 네, 이런 단계인데 아카데미에서 이제 눌러놨고 사업이 늦는구나 이러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카데미 자체가 아예 안 들어가고 있단 네. 말이죠. 그러니까 박성균은 자기 자신이 사업을 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머리 컨디션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네. 저 많은 탱커들이 지금 시즈 모드하고 내 안마당에서 네. 수비할 때가 아니거든요. 삼캐스가 굉장히 많이 늦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박성균 선수의 실수 때문에 결국 3캐스가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네. 지금 어윤 선수에게 굉장히 힘이 되고 이제 하이브 가면 되거든요. 순탄하게 그냥 쭉 내려와서 한방 동력 뱃슬이 끌고 나면 끝내야 되는 건데 갑자기 긴박상이 발생했습니다. 뱃슬 관리 잘해야죠. 자 알까기 나와요. 그리고 어윤수는 한 턴만 더 상대편의 진격 저지시키면 3캐스 4캐스 그다음부터 자신의 턴으로 갈 수 있습니다. 태클로 싸울 수 있고요. 둘러싸겠다는 겁니까? 중앙과 본진 쪽에서 테란 싸먹겠다는 건가요? 병력 중앙으로 갔거든요? 컨트롤이요? 두 배 힘들어지거든요? 네, 네. 그 뮤탈리스크 상대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뮤탈리스크 상대하는 거야? 뮤탈리스크가 어쨌건 머린들한테 약자니까 뮤탈리스크 운신의 폭이 약간 넓어지는 이런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머린이 러커 상대하는 진짜 너무 약해집니다. 이거 대박입니다. 네. 야, 다시 한번 가죠. 이번엔 뱃슬 떨굴 수 있어! 뱃슬 직반이 빠질 거죠. 아니, 머린이, 덩어리 병력이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린이 싸울, 이거, 공인업 이거 뭐가네? 전, 쐈는데 안 맞는데 어떡할 거야. 거기까지 총알이 안 나가는데요. 전투 능력이 거의 없는 네, 미사일 연사 한번 보겠습니까? 상대편까지 안 나가는데요. 네. 자, 아무튼 그러면 추가 병력. 그래도 중앙에 있는, 내부 병력이 다 있거든요. 어윤수는 상대편의 대형을 뭉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저 머리는 행정병이 네. 행정병도 총 속이 쏘니까요. 안 맞아서 그렇죠. 붙어야 반응을 하는 저 머리. 아 근데 예, 초기에 아주 정확했던 타이밍에 박성균 선수가 돈이 있으니까 예, 사업을 딱 눌렀고 예,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샌드위치. 예. 아니 이게 사업만 됐으면 이런 경기 안 나와요. 예, 지금 단계에서뿐만이 아니고 애초에 첫 진출할 때부터 정부가 느끼는 압박이 보통이 아니었죠 사실은. 네. 예. 사업 촬영은 저희가 한참 했는데. 공유업은 좋네. 병력 거의 다 소모했죠. 그리고 하이브테크 완성이 됩니다. 어윤수는요. 그게 이제 그 아주 초기에 정확한 타이밍에 내가 일반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누르던 타이밍에 눌러놨으면은 당연히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예전에 그 한참 됐습니다만 송병구 선수가
그 MSL 결승에서 결승 5경기에서 김태경 선수에게 드래곤 사령관이 업그레이드 안 해갖고 진 적이 있었단 말인데, 드래곤 사업은 마린 사업과 달리 4, 5회가 아니라 4, 6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면은 치가 그냥 엄청나게 나죠. 근데 그래도 내가 눌렀어라고 생각을 하면 눌렀는데 이상하게 싸움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지. 그거 이상하다 사업 안 했나 이렇게 잘 안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눌렀으니까. 네, 묘해집니다. 이제 4캐스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어윤수는요? 아, 이거 박상민 선수의 머릿속에 이제 복잡하겠는데, 왜냐면 자신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기 양상이었는데, 이게 전투에서 지금 계속 실수가 나오다 보니까, 어윤 선수는 불리했던 경기를 전투의 이득. 어쨌든 박상민 선수의 실수가 있었긴 하지만, 전투의 이득을 계속 보면서 경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네, 거죠. 네. 어윤수 싸움 잘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박상민 지금.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박성균 선수가 11시, 어윤수의 11시를 좀, 원래 알아야 할 타이밍보다는 늦게 알아차린 이런 측면도 있어요. 박성균 선수가 어윤수가 추가적으로 멀티를 할 7시 쪽에다가 파이브에 두 개를 세워놨잖아요. 예, 거기다 세워놨으니까 들어오면 잡아놓으려고 세워놓은 건데, 어윤수는 사실 다른 지역에 멀티를 했으면서 거기다가 저글링을 갔다가 막 부으면서 막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박성균 선수는 여기 멀티를 하려고 하다가 포기한 이런 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을 때 어윤수가 은근슬쩍 11시를 예, 멀티를 시도하고 돌렸기 때문에 박성균 선수가 그 심리전에 말려든 이런 감도 있다는 네, 거예요. 예. 전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겁니까, 박성균? 곧 뒷바이너가 다크섬 치고 저거 얘네들 다 있으라 많아요, 마리는요. 이제, 어윤 선수의 사케스가 허용이 되는 단계. 아, 이거 박성균 선수 난리 났는데, 그나마 지금, 뭐, 나름 억지로 꾸려오는 느낌이거든요. 아, 그동안에 뭐, 포인트가 네, 많으니까 먹었던. 배스를 쌓고, 하지만 이제 울트라리스크가 곧 출연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뱃슬만이라도 어윤 선수가 깔끔하게 좀 줄여주면 거칠 게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분위기상 보면 뭐, 네. 네. 아, 네. 이제 변수를 좀 만들어요, 박성균도. 봉이업에 방일업이에요, 지금, 어린이. 어쨌든 뭐, 저 드랍십이 뭔가 좀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시긴 한데, 추가 확장 가져가기 쉽지 않습니다. 11시 쪽에서도 공격 병력이 오거든요. 박성균 쪽으로. 네, 본진 한번 노려보는 것 같죠? 네. 야, 그런데 드랍십에 대한 대비는 뭐 완벽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나는 잘 되어 있어요. 그것도 확인까지 했죠? 어? 이렇게 한 방 맞으면! 아, 박성균 멘탈도 심리적으로 좀 흔들리는 것 같은데요. 안 되니까 이거 자, 왜 이런 거냐고요. 이제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이제 울트라리스크 나온다라 했을 때는 이제 벌처럼 센터 깔면서 12시 가져가고 이런 형태로 라인을 잡아야 되는데. 아, 예, 저거는 4개스 팽팽 돌아가는데 테라는 이제 앞마당 이제 하고 있는 단계고 플래그 먹었네요. 네. 아, 박성균 입장에서 이거 진짜 지금 일단 마음을 추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성균 좋아하는 초장기장 봐야 돼요, 지금 당장은요. 네, 그렇죠. 예, 박성균 선수의 변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변신이다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어쩌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본디 박성균. 네. 예, 본래 박성균이 뭐 때문에 강했었던가 했던 그 박성균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네. 뭐, 이건 사거리랑도 상관 있는 게 아니죠. 머리들이 멍 때린 거죠, 이제 있으면. 네. 네. 뭐 다른 데 보고 있었는데 아무튼 근데 여기 금방 병력이 충원되거든요. 아, 나름 좀 그래도 박상현 선수가 어떻게 해서 러커를 좀 손님시켜서 울트라이스크 최대한 늦게 뜨게끔 게스를 러커에 쓰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예, 그동안에 12시 가져가고 벌처로 많이 깔고 예, 이런 수순을 밟아야 됩니다. 네. 지금은. 어쨌든 박상현 선수가 그나마 좀 위안 삼을 수 있는 게 센터를 그래도 잡고 있다는 측면은 예, 굉장히 크거든요. 아, 그럼요. 그것도 곧 이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네. 잘 추스려야 돼요. 네, 센터를 잡고 있다라고 해도 이제 예. 저그가 게스를 갖다 계속해서 축적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울트라리스크 업그레이드 잘 해가지고 예, 방업 그리고 발업 딱 된 상태에서 울트라를 한 8기쯤만 나와도 기존에 갖고 있던 저그린들하고 다 함께 몰아내는군요. 센터 정도로 디파일러에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울트라리스크 나오기 시작했고요. 배슬 떨구는 부분은 좀 많이 아쉽네요. 네, 저렇게 배슬이 단독으로 다니는데 저걸 네, 잘 못 떨어뜨렸어요. 네. 아, 이게 어쨌든 울트라가 안 갇혀졌는데 마인드 매스가 안 됐잖아요. 네, 이건 12시가 밀리는 순간 사실 뭐 박성균 끝났다고 봐야 되고. 박성균 네. 제차, 3차 밀어붙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진 안마당 자원이 거의 떨어져 12시 무조건 살려야 돼. 아니면 여기 네. 싹 다 밀어버리면 아, 네, 금방 나서 네.
이거는 예, 다 졌다 디파일러까지 왔고, 네. 어 디파일러 수치가 녹였죠 지금. 예, 근데 그래도 러커 숫자 때문에라도 여긴 밀기가 어렵습니다. 네. 예. 그래도 12시에 수비가 됐습니까? 11시 공격 아직 안 끝났거든요. 12시 수비는 끝났나요? 잠시라도 됐어요. 나름 힘을 빼냈고 빼고 아. 12시를 돌리기 위한 시간을 좀 나름 벌고 있긴 한데 아 이거 뱃슬 너무 못 들었어요. 네, 그래, 뱃슬 지우게. 자, 이러면서 힘 빼야죠. 5기 6기지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정면까지. 아, 저 코너 정말 테란 입장에서 코너이 사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좋은 상황에서 어른 선수가 자, 이거는 이렇게 경기 이겨도 좀 기분 좋은 건 아니에요? 박정희 선수가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네. 왜냐면 지금도 뱃슬 떨구는 거, 플레이도 쓰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 면에서 어른 선수가 약간 좀 미흡합니다, 지금. 네. 아, 뭐 그래도 일단 이기는 게 지금 최종 진출전이거든요, 네. 듀얼에. 뱃슬 또 말이 끝나기가 무섭겠어요. 말이 죽이고. 그렇죠. 네. 뭐 어쨌거나 박정희 선수가 난전 유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근근히 버텨나가고 있는 거지. 지금 테란이 본진 자원 다 떨어진 데다가 앞마당 자원도 고갈되어 가고 있는 단계. 그런데 저분 진짜 많이 먹어. 저분은 본진 자원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빠르게 멀티를 해갖고 일꾼은 나눠가면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야, 이건 이제 네. 12시로 올라갈 텐데. 디파일러 먼저 죽여야 됩니다. 디파일러 먼저. 디파일러 울트라 조합되면 마리는 있어 많아요. 그렇죠. 조합 깨면서 다시 원위치 시켜야 돼요. 디파일러 없을 때 데미지 넣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넣어야죠. 정면 뚫으면 됩니다. 정면 뚫으면 그 기회가 나올 수 있어요. 12시 넘어가잖아요. 네, 디파일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워낙 그 박성민 선수가 거칠게 몰아붙이다 보니까 은 선수도 지금 당급한 거 마찬가지예요. 네. 네, 그래도 뭐, 이런 정도 상황에서 네, 오윤 선수가, 네, 그 울트라를 이제 다수를 뭐 찍고 이러다 보니까, 네, 생산 그 타이밍상 점력 공백이 살짝 있었던 모양이고. 네, 그래도 플레이가 저기 디파일러 맛있어요, 이제. 네. 지금 이제 오윤 선수는 내가 정말 많이 유리해라고 판단을 한 나머지 저그린 울트라만 쭉쭉 찍어도, 예, 네, 지금 있는 자원 쫙쫙 돌려가지고 서로 병력만 바꿔줘도 질 수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는 있죠. 네. 자, 12시 밀면 뭐, 그 진짜 경기 끝난 거고요. 앞마당. 테란의 안마당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야, 지우개를 저렇게 장시간 형식. 지우개 이렇게 하니까 병력도 빠, 아, 다른 데서 병력이 오는군요. 근데, 네. 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단계에서 SK결과는 정말 한계가 있거든요. 거기다 백수들 지금 많이 없어져서, 네, 12시를 지켜야만 어쨌든, 뭐, 지켜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12시가 휘둘리고 있어서, 나름 박성민 선수가 선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매우 어려운 건데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에 그렇죠. 아 근데 많이 다 죽은 아 뚫렸네 이건 네. 뚫렸다고 봐야죠. 네. 뭐, 사실 박성빈 지금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어윤수 선수가 아주 공세적으로 네. 하지 않고 수비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경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지. 경기가 끝나고나면 통탄할 일입니다. 네. 정말 이거는 두고두고 잊지 못할 통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김양준 감독이 왔거든요. 이거는 아, 그 전투에서의 어이없는 패배만 아니었으면 테란이 잡을 수가 있는 경기였거든요. 예, 뭐 이후 어윤 선수가 운영을 굉장히 잘해준 면도 감안을 하긴 해야겠습니다만 박성민 선수의 실수가 좀 컸다. 네. 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 유일한 자원 줄이었으면 12시도 이제 SB가 얼마 없어요. 저블링이 아, 덥습니다. 네. 덥습니다. 예. 뭐 어찌됐든 예상치 못했던 예, 테란전에서의 크나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어윤 선수 입장에서는 이런 승리는, 야, 테란전에 대한. 땡큐죠, 예, 지지. 희망이 지지. 생겼다는 예. 점에서, 예, 자신감이 생겼다는 점에서 위안이 될 것 같네요. 아, 박성균. 정말 완벽히 경기를 했거든요. 근데 첫 뱃슬 타이밍까지 그냥 내려오면 끝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어윤 선수가 그냥 힘도 못 써보고 지는 그런 모습으로 갈 뻔 했는데, 결정적인 실수가. 뭐 사업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올지 몰랐죠. 네, 물론 뭐 어유...